필리핀 민다나오섬 북쪽에 위치한 까미기는 세부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도착하는데 필리핀에서는 바타네스에 이어 두 번째로 작은 주입니다. You said go for it, I said stop. I'm more than willing. 아름다운 섬나라 필리핀에는 휴양지로 널리 알려진 섬들이 많죠. 그 중에서도 까미기는 특히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고 있습니다. 아직은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서 그만큼 현지 분위기를 느끼는 데는 딱 알맞은 섬입니다. 그 중에서도 시장이야말로 현지 분위기를 가장 잘 담고 있는데요. 평소 우리나라의 섬을 갈 때도 일부러 항상 시장을 먼저 찾곤 합니다. 미리 여러 루트로 사전조사를 하지만 시장에는 그 이상으로 산 지식이 있고 치열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이죠. 여기 만바하오 시장은 까미긴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. 여기는 열대과일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요 까미기는 특히 란조네스 최대 생산지래요. 하이. This is Lanjonis. Yeah. Please 1 kilo. 1 kilo? Yeah. 언뜻 보면 포도송이처럼 생겼고 한알한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작은 감자처럼도 생겼습니다. Thank you. Welcome. How can it? How can it? You like this one? You eat? Hmm? 어?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히 껍질을 벗겨주셨는데요. 씨가 안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고요. 꼭 그 우리 마늘처럼 이렇게 안에 조각이 이렇게 나 있어요. 탱글탱글 달콤한 맛입니다. Different sweetness compared here. That's why we come again get this own Lanzones festival every year. 필리핀 대표 과일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까미긴 란조네스를 최고로 쳐준다고 하네요. 마침 막 생선이 들어오고 있었는데요. 익숙한 생선도 있고 낯선 생선도 있는데 한눈에 봐도 무척 신선해 보입니다. 까미기는 워낙 작은 섬이라 커다란 항구도 없고 큰 배도 들어올 수 없어 먼 바다에서 대규모로 하는 물고기 잡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. 대신 어부들이 연안에서 잡은 생선들을 그때그때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. 이거 오늘 방금 잡아갖고 온 거래. 물이 아주 좋다고 주인이 얘기를 하네요. 어떤 방식으로 생선을 잡는지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